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번 주에 아주 커다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이제는 실외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제 조건들이 좀 붙기는 했지만 이제 마스크를 드디어 공식적으로 벗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 발표한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싹 원래는 연설할 때 항상 벗어요. 그래서 벗는 것까지는 예전과 동일한데 그 연설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마스크를 그 자리에서 끼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들고 나갔어요. 네, 이걸 뺀 채로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부러 더 그런 것 같아요. 조건이 뭐냐면 우선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에 한해서. 예, 전 돼요. 저는 아직은 안 되네요. 1차까지만 했으니까. 백신 접종 마친 사람은 실외에서 그것도 대규모 군중 속에 있을 때가 아닐 경우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아무리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되게 주관적이네요. 그렇죠. 애매하긴 해요. 도대체 몇 명까지가 대규모야?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이 많다 싶으면 하시고. 괜찮은데? 싶을 때. 그래서 이제 그 혼자서 뭐 조깅하거나 뭐 산책하거나 이럴 때 다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은 이렇게 길에 걸어가다 보면 저 사람 왜 마스크 안 썼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벗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날 발표한 날 그 뉴욕주는 바로 즉시 우리도 동시에 같이 이 똑같은 연방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한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벗어야 돼. 실내는 써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근데 그날 뉴욕시는 좀 그건 아닌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쿠오모 주지사하고 빌 드 블라지오 시장하고 좀 약간 다른 견해를 보였죠. 이날 그 뉴욕시 보건국의 수석 헬스 어드바이저예요. 제이 발마 박사. 항상 이제 그 드블라지오 시장 그 브리핑 때 같이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발마 박사가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이제 뉴욕 주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내렸지만 마스크 관련해서 뉴욕시는 좀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곳과는 이곳은 조금 다른 환경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도시들은 주로 차를 타죠. 네. 차를 타고 이동을 하지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외에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데 뉴욕시는 오히려 밖에 나가면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고 정말 그 맨하탄은 여름엔 아시잖아요. 네. 정말 사람들로 이게 그 인도가 꽉꽉 차요. 같이 걸어 다니면. 맞아. 그래서 그리고 커다란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확실히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 그런데 그런 다른 곳과는 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뉴욕시의 경우 무조건 이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곧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걸 차별화해서 적용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서 발표하겠다. 네. 그러니까 뉴욕시는 아직까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 네, 그렇지만 뉴욕주의 경우에는 실외에 마스크 착용 안 하는 게 다 됐다는 거.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근데 습관화가 돼가지고 없으면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완화됐다지만 좀 그러기에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직까지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백신 접종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업데이트 해드릴 게 있는데 그 뉴욕시가 모든 연령에 대해서 예약 없이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에서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됐지만 뉴욕주의 경우에는 16개 센터에서만 가능하다. 그것도 맞아요. 60세 이상이었나 그랬죠. 네. 그런데 이 뉴욕주가 4월 29일부터 모든 대형 백신 접종 센터, 그러니까 뉴욕주가 운영하는 더 많아지겠네요. 네, 여기서는 16세 이상 성인 모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약 없이 가서 맞을 수 있게. 그러니까 뉴욕주도 바로 이어서 이제 뉴욕시에 이어서 이런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이런 게 좀 달라졌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이제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뉴욕주의 그 필기 시험 있죠, 운전면허. 운전면허. 필기 시험 신청이나 그다음에 필기 시험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 가서
했었나 봐요.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약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청도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시험도 온라인으로 다 치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단지 이제 그 고등학생들부터 원래 다 하죠. 여기는 미국은. 그러니까 10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경우죠.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온라인으로 필기 시험을 치르는 동안 반드시 어른이 옆에 있어야 돼요. 부모라든가 뭐 이제 가디언이라든가 다 옆에 반드시 이제 지켜보는 데서만 할 뿐이지. 다 10대들도 고등학생들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필기 시험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필기 시험 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DMV에 그때 이제 직접 그때는 직접 가서 이제 주행 시험 보고 그런 면허증 발급받고 이렇게 좀 달라졌다는 거. 네. 예. 그렇군요. 집에 10대 혹시 운전면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좀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시험 보는 것보다 훨씬 맞아요. 편리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